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 급히 왔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신탁을 받은 수로가 생모를 찾았으니 구야국에 드디어 왕자가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구야국의 왕이라 연반수가 바라는 바는 아닐 텐데요. 그래 석상령은 저에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수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곤 하나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씀인지요. 역시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시는군요. 수로 어머니, 말씀하시지요. 수로는 제 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낳자마자 잃어버린 아이가 수로입니다. 천궁 부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수로가 제 자식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이제껏 키워주셨으니 부인께도 수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겠지요. 허나 수로는 분명 제가 낳았습니다. 정군 부인, 사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확인이라니요? 누구한테서 뭘 확인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 배 아파 내가 낳은 자식을 두고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게 반야장 부인, 왜 그러는가? 천군 부인의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자네 나한테 무슨 억까 심정이 있어 이러는 것인가? 사실이라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가 직접 두 손으로 수로를 받지 않았는가? 제가 받은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그때 마침 사복 장인이 바닷가에서 수로도르님을 거두어 부인께 안겨드린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 자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야. 잘 생각을 해보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정국 부인, 왜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저한테서 수로를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 역시 수로를 눈앞에 두고도 그 긴 세월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제 심정도 헤아려 주세요. 자네 왜 이러는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어서 정군 부인께 똑바로 말씀을 드리게. 이럴 수는 없네. 정군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로는 내 아들입니다. 수로가 신탁을 받은 아이라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부인! 어찌하여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가시고, 이 일을 수로가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오나 제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어렵다니,
의선이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살린단 말인가? 포기해서는 안 되네. 살려내야 하네. 제가 명의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명의라니? 명의라고 했는가? 당장 가서 데려올 수 있는가?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제가 수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사로국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주님. 수로가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 하여 내가 급히 어의를 청했다. 우리가 수로를 사로국으로 데리고 가든 어찌하든 일단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니냐. 고모, 고마워요. 꼭 살려주셔야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주님. 아니, 어찌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외상은 물론 장부까지 손상되어 곳곳에서 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정이 그러시다면 제 비방을 써도 괜찮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처방이라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극약 처방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 심심해서야. 심심하다고? 오라버니, 왜 그래요? 말도 안 하고. 버들이 너는 어머니가 그립지 않니? 난 엄마 얼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요? 방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엄마를 찾았대. 좋겠지. 근데 그 사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많이 슬퍼하고 계신데.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겠지?